안녕, 난 타요야. 이 버튼을 눌러 구독해줘. 투어버스 C2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아이고, 어려워. 라니. C2. 오늘 날 도와주기로 했지? 그렇긴 한데, 사실 아직 길을 다 못 외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배우면 되지. 네, C2. 아이고, 힘들어. 어서 오세요. 서울 투어버스 C2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라니예요. 서울 너무 복잡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런, 길을 많이 헤맸나 봐요. 경복궁도 가고 싶고 N서울타워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기 어려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와우! 잘 부탁해요. 우와! 강이다! 한강은 서울을 지나는 강으로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한강에는 다리가 31개나 있답니다. 31개요? 와우! 정말 대단해요! 자, 이번엔 경복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은 어떤 곳이죠?
라니, 네가 설명 좀 해줘. 어? 그게 임금님이 살던 곳이던가? 맞아. 경복궁은 조선시대 왕이 살던 궁궐이야. 정문인 광화문부터 나란히를 보는 금정전, 왕의 침실인 강녕전, 왕비의 침실인 교태전까지 일직선을 이루고 있지. 인공 연못에 세워진 경회로는 연회를 하는 곳이야. 예쁘지?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설명 고맙습니다. 우와! 나 여기 사진에서 봤어요. N서울타워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지. 나중에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꼭 올라가 봐. 위에서 보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왜 탱크가 여기 있지? 여기는 전쟁 기념관이야. 6.25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만들었지. 아, 그렇구나. 자, 전쟁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묵념하자. 이곳에서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야호! 도시락 먹어야지! 우와! 불꽃 전방! 와우! 판타스틱!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불꽃놀이 날이야. 우리 운이 좋은걸? 정말 아름다워. 여긴 내가 묵는 호텔이네. 자, 이제 투어가 끝났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고마워. 덕분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어. 잘가. 안녕. 라니, 수고했어. 정말 재밌었어요. 시투는 내일도 또 오죠? 부럽다. 투어버스는 정말 힘든 직업이란다. 힘들면 내가 대신할게요. 미안하지만 안 돼. 널 어떻게 믿어? 에이, 한 번만 믿어봐요. 이번에 소개할 자동차는 시티 투어버스예요. 믿음직한 시투의 직업이죠. 시티 투어버스는 관광객들이 도시의 관광지를 쉽고 편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거나 길을 잘 모르는 곳에서 시티 투어버스를 타면 참 편하겠죠? 특히 2층 버스를 탈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우리 모두 관광할 때 시티 투어버스를 이용해봐요.
여객열차 띠띠뽀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우와, 기차역에 사람들이 정말 많네. 빨리 타고 싶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여객열차 띠띠뽀입니다. 어? 아, 띠띠뽀, 안녕? 안녕, 둘이야. 어디 가는 거야? 시골 할머니 집에 가. 기차 타는 거 완전 신나. 자, 출발합니다. 우와, 빠르다. 대단해. 어? 다요잖아? 다요야, 안녕. 어? 아, 띠띠뽀, 안녕. 다요! 어? 지나쳐버렸네. 나도 타요랑 인사하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기차는 속력을 유지해야 하거든. 근데 둘이야, 티켓은 챙겼지? 응, 당연하지. 이따가 영무원 아저씨가 오면 보여드려. 어? 남쪽으로 가려면 다른 선로를 타야 하는데. 역장님, 띠띠뽀예요. 선로를 바꿔주세요. 우와, 어떻게 한 거야? 근처 관제센터에서 선로를 바꿔준 거야. 감사합니다, 역장님. 수고해라, 띠띠뽀. 띠띠뽀, 나 화장실 급해. 언제 내려? 걱정 마, 기차 안에 화장실이 있어. 얼른 다녀와. 시원하다. 둘이야, 기차는 화장실도 있고 도시락이나 음료수를 파는 곳도 있어. 배고플 때 이용해봐.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오, 다리도 있어. 아름다워. 이제 터널로 들어가. 깜깜해. 터널만 지나면 곧 할머니 댁이 나올 거야. 우와, 시골에 왔다. 우리 할머니 동네야. 나무도 많고 정말 예쁘다. 그러게, 동물들 좀 봐. 도착했습니다. 잘 다녀와, 둘이야. 고마워, 띠띠뽀. 2차 여행 즐거웠어. 어? 할머니는 강아지잖아. 나 마중 나온 거야? 띠띠뽀, 집에 갈 때도 태워줄 거지? 물론이지. 기차표 예매해둬. 알겠어. 잘 가, 띠띠뽀. 안녕.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여객열차 띠띠뽀예요. 띠띠뽀처럼 승객을 태워 운행하는 기차를 여객열차라 부른답니다.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목적지에 도착하고 기차역 외엔 서지 않는답니다. 도로가 막히면 느리게 가는 자동차와는 달리 기찻길 하나를 혼자 달리기 때문에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기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칸만 혼자 다니면 기관차, 손님 칸을 연결해서 다니면 여객열차, 화물칸을 끌고 다니면 화물열차가 돼요. 기차 종류마다 끌 수 있는 힘이 다르니까 띠띠뽀는 안전하게 손님만 태우고 다녀야겠죠?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레이싱카 스피드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네, 이곳은 카레이싱 경기장입니다. 오늘 경기에 참가할 레이싱카들이 모두 모여있군요. 강력한 우승 후보인 스피드와 샤인이 보이는데요. 이번 결승을 위해 최고급 엔진과 타이어를 달았지. 그 정도는 나도 준비했는걸. 우승은 내 거라고. 어? 하나 누나, 샤인과 스피드는 왜 저래요? 타이어 다 닳겠다. 아, 일부러 타이어를 뜨겁게 마찰시키는 거야. 타이어가 뜨거워지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아, 준비 운동 같은 거구나. 네, 이제 곧 출발 신호가 울리겠군요. 3, 2, 1, 출발! 스피드와 샤인이 다른 선수들을 하나씩 충원해 나가는데요. 턴드로 나서는 스피드와 샤인 두 선수 역시 대단합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와, 정말 빠르다. 파이팅 샤인, 파이팅 스피드, 둘 다 파이팅. 샤인, 오늘 평소보다 더 빠른데? 너도 제법인걸? 다섯 바퀴를 먼저 통과한 선수가 오늘의 우승자가 됩니다. 다섯 바퀴 중 세 바퀴 돌았습니다. 스피드가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바퀴 남았는데 타이어 터지기 전에 교체해야겠어. 레이싱 경기에선 타이어가 빨리 닳기 때문에 경기 도중에 타이어를 갈아줘야 해요. 다 됐어. 어서 출발해 스피드. 감사합니다. 샤인 선수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군요. 근데 샤인 선수는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은 것 같네요. 샤인,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지.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괜찮아. 겨우 한 바퀴 남았는데 뭘. 으아, 타이어가 터졌잖아. 아하, 샤인 선수의 타이어가 터졌나요? 뒤늦게 피트로 들어갑니다. 스피드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그러게, 미리 타이어를 갈았어야지. 야호! 어? 뭐야? 아, 샤인 선수 언제 나타났죠? 타이어를 교체하니까 훨씬 더 빨라졌는데? 거기 서라! 따라와 보시지. 1등은 내 거야! 야! 아, 안 돼! 두 선수 모두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들어온 것 같군요. 내가 1등이거든. 내가 먼저 들어왔어. 1등은 나야. 누가 1등인지 카메라 분석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간발의 차이로 스피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번 레이싱 대회 우승자는 바로 스피드! 야호! 신난다! 오늘은 레이싱카 스피드에 대해 알아봐요. 가장 빠른 차, 스피드의 직업이죠. 레이싱카는 레이싱 경기에 나가 경주를 한답니다. 카레이싱은 정해진 코스를 여러 대의 차가 달리며 속도를 다투는 경기예요. 레이싱카들은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 규정 안에서 튜닝을 한답니다. 카레이싱은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로 포뮬러 경기의 경우 자동차들이 최고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린다고 해요. 굉장히 짜릿하겠죠? 그럼 다음에 또 봐요.